부산저축은행이 망하고 나니까 그 채권을 전부 다 공적 자금이 네. 예금 보험공사에서 나가니까 그렇죠. 그 채권을 부실 채권을 전부 다그 예금 보험공사가 가져오는데 가져오죠. 보니까 이게 이광길이한테 나가가지고 얘네들은 해수가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걸 내놔라고 수원지검에다 다시 이제 저 예금 보험공사에서 다시 고발을 하는 거예요. 그때 이 윤석열이 그때 아니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네. 조우영이 사건 때 네. 윤석열이 그 당시에 그 체재경 중수부라는 곳이 그때 네. 있을 때거든요. 그쵸. 중수부에 검사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네. 조우영이한테 커피 한 잔 마시고 기가 조치를 해주시오. 네. 그렇게 해준 거고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수원지검에다가 네. 저축은행 예금 보험공사가 고발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남욱이가 문제가 됩니다. 네. 다시. 근데 조우영이는 그때 처음에는 조우영이는 남욱과 조우영이가 같이 문제가 돼 가지고 조우영이는 그때 구속이 되는 거예요. 구속이 돼요. 그런데 남욱은 풀려나? 남욱이는 또 풀려나죠. 남욱은 어떻게 풀려났을까? 역시 박영수. 또 뒤에 박영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영수를 우리가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예. 이 대권의 꿈을 누가 꿨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있어요. 박영수가 꿨다?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. 시중에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꼬장꼬장한 그런 특검인 것처럼 하면서 막 그 박근혜 등등을 갖다 집어넣던 건데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뒤에서 이런 조치를 해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박영수 씨가 어떤 입장이었나 하면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은행 전체의 금융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직접 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남욱과 한번 그 의논을 했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예 그때 남욱은 그냥 박영수의 로펌으로 출근을 했어요. 그렇잖아요. 그렇게 출근해서 거기서 다 그림을 그렸대잖아요. 정영학이랑 같이. 그랬습니다. 그때 왜 출근을 하게 됐나 하면은 그때는 박영수 씨가 그 당시에 변협 회장을 출마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변협 회장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박영수 변협 변호사 사무실에서 캠프를 차려놓고 이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거론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. 명목상으로는 캠프 차려놓고 실제로는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대장동을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갖다 논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떡 당선이 돼버린 거야. 난리가 났어. 2010년도죠. 2010년대. 그래서 이제부터 이재명을 꼬셔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재명한테 온갖 로비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재명에는 씨도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. 이재명은 그때 아니 이런 그 저걸 다 하는 거예요. 이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그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 할 때 이런 일들을 해본 사람인 거야. 그러니까 시장이 됐어요. 그 시장이 돼서 이거 민간인들이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먹어가는데 내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. 그치. 그리고 시에서 이 이익을 우리가 가져오자. 그렇죠. 시가 개발을 하면은 이게 그 돈을 이익이 생겨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이게 나쁠 거 없다.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가 추진하려고 백방으로 그때부터 노력을 해요. 그런데 다 막아버리죠.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돈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 시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발행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. 그때 그 시의 의회 의원들이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뭐 국힘당 쪽에 국힘당 전신들 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못 막으니까 이거 이 자체가 양쪽 다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아요. 봉착해 있었던 거야. 그게 아마 그 지점에서 그 포기를 했던 게 재선이지 않았을까. 예. 그렇죠. 예. 보이잖아요. 자기가 변호사로서 개발하는 사람들 변호도 해봤고 주민 입장에서 보기도 해봤고 이걸 막기 위해가 서보기도 해봤고 이 사람은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개발하면 개발 사업자들한테 배를 불리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.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민간하고 합작으로 해서 시가 적어도 시에서 그 이익을 다 민간한테 먹기는 못하게 하겠다는 그 발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그전에까지는 그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도 개발 사업은 대부분 시행업자들이 떼돈을 버는 사업이에요. 그렇죠. 다만 그 사업이 오랫동안 걸리거나 하면서
쪽박을 차는 사람도 있고 네. 잘 돼가지고 또 완전히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네. 이게 잘된 케이스만 우리가 이야기를 놓고 하는 거죠.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잘 되면 이거 시에서 돈을 다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이 들어오되 건설업자는 안 된다. 그렇지. 딱 못을 박았어요. 그리고 이전서부터 뭐 작업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. 과거에 이렇게 그 시행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안 된다. 이렇게 정 딱 못을 박아놓고 금융기관 돈은 필요하니까 금융기관이 들어온다면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남욱하고 그 뭐 정영학이니 이런 사람이 대표 자리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었던 거야. 그래서 김만배가 올라간 거야. 김만배는 그때는 기자로서 예. 전혀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김만배가 그 총대를 맨 거예요. 그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뭐 그분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그 뒤에서 하려고 했던 그분은 내가 볼 때는 박영수 씨가 아닐까 그 생각이 이제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분이라는 지칭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 그분일 수도 있죠. 그게 그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네. 그 자금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SK가 나오는 거예요.